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여기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남 내륙 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. 오늘도 시골 빈집을 보러 왔는데, 제가 앞으로 자세한 여기 주소를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. 그거를 공개를 하면은 시골집에 보면은 고가구라든지 또 옹기라든지 그런 옛날 물건들이 있는데, 혹시 그런 주소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또 골동품 이렇게 훔쳐가는 도둑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집을 들러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소 공개를 정확하게 못하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 마을에도 한집 건너 한 집이 빈 집입니다. 이 집도 빈 집인데 저 안쪽에 있는 집도 또큰 면적이 큰빈 집인데 이 집은 자동차 진입은 못하고 옆집 마당길을 통과해야 이렇게 이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아, 집이 상당히 오래됐죠. 지금 부엌에 흙벽이 지금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돌담도 있고, 산골 마을에 오면 항상 이런 돌담이 있습니다.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한 60년, 70년 정도 된 토담 흙집인데, 예전에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는 초가집이었겠죠. 초가집인데, 그 초가집 자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. 해마다 새 집을 위에 얹어줘야 되거든요. 제 어릴 때도 보면, 그때 동네 아재들이 사다리 놓고, 막 지붕 위로 던져 올려주고, 시골집 지붕 이는 작업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. 여기 보니까 빈집인데,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를 놔두셨네요. 집이 빈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,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멀리 떠나신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여기도 안방인데 짐승이 들어왔는지 막 짐승 똥 같은 게막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가구가 또 있고 조그마한 키가 또 저렇게 있네요. 장식용 같은데. 이게 오동나무 옷장이죠.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 시집 올때 옛날에 저희 시골집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보면 오동나무로 착 짜맞춤해서 막 이렇게 만든 거라 가지고 이 목수가 아주 기술 좋은 사람이 못을 한 개도 안 쓰고 이렇게 짜맞추기로 다 맞춰 놨습니다. 틈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 올 때, 오동나무 이 옷장이, 혼수품, 기본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. 비도 안 맞고 깨끗하고. 이 시골집 가면은 이 옷장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 전통 문양, 이렇게 짜맞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. 시골 빈집 가면은 이런 옷장들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산골로 가면 갈수록 많죠. 여기 장식장인데 보면은 저희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는 또 종이학이 1,000마리 종이학이 또 이렇게 유리상자에 담겨 있습니다. 참 저거 접으려면 일 많은데 그때 하여튼 여학생들이 참 부지런히 저거 많이 접더라고요. 이렇게 서랍장에는 옛날 물건들이 이렇게 있고, 여기, 아이고, 나 처음에, 아이고, 이거 뭐지? 강아지 인형인데, 이게, 아이고,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뭐, 쥐가 죽은 것 같이 그리 보여가지고, 근데 강아지가 조금 무섭게 생겼네. 이게 안방인데, 여기서 바깥을 보면은 지대가 높아서 동네 전체가 내려 보이고, 형광등 하나 있고, 아쉽게 달력이 없네요. 여러분, 이 통이 뭐 하는 플라스틱 통이냐면은 보통 시골집에 저기 쌀 넣어둡니다. 쌀을 넣어두는 그런 통이죠. 참 산세가 좋습니다. 그래서 전망도 저 멀리 맞은편 산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멋진 산골짜기 집입니다. 여기 보니까 할머니가 끄시던 그 유모차가, 지금 대청마루에 그대로 있습니다. 여기 작은 방인데, 작은 방도 이렇게 열어보면은,
아유, 이거는 참광이 참 지저분하게 있고, 옷장 하나 있고, 지금 벽지도 위에서 지금 다 떨어졌네요. 아유, 집이 여기 빈지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. 아유, 한동안 한 10년, 20년 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그런 집이고,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. 다행히 이 집은 지금 뭐 피를 새거나 천정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여기가 부엌이죠. 경상도에서는 정지라고 하는데, 항아리도 있고 부뚜막도 있고. 예, 제 어렸을 때 이런 부뚜막, 예, 저희 집에도 있었죠. 근데 그때는 부뚜막은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, 아궁이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장작, 이런 땔감 쌓아두고 이렇게 했는데, 실제 그 황토방을 짓더라도 불을 때면은 집다 거슬립니다. 여기 천막이 덮여 있는 게 뭔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무로 만든 곡창이죠, 곡창. 예, 이게 곡식 보관하는 데입니다. 여기는 작은 방 아궁인데, 예, 소주 끓이는 큰 가마솥이 하나 있고, 예, 저 뒤에는 보면은 큰 항아리가 있고, 예, 뒤에 돌벽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. 이다 항아리가 드럼통보다 크던데, 엄청 크죠? 큰 장독인데, 이제 소주 끓일 때, 예, 물을 보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헛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. 예, 헛간에는 옛날에 이제 소 퇴비 같은 거 이제 거름 쌓아두는 그런 공간이죠. 뭐 농기구 같은 것도 넣어놓고. 예, 이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흙 쌓고 돌 쌓고, 예, 이렇게 담벼락을, 돌벽을 만들어놨습니다. 아, 여기 화장실이 여기 헛간 안에 있는데, 예, 옛날 그 푸셋식, 예, 똥단지가 묻혀져 있는, 예, 옛날 시골 화장실입니다. 여기 조심해야죠. 저도 어릴 때 이런 푸셋식 화장실 썼는데, 예, 쪼그려서 하면은, 예, 물이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, 예,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 거고. 야, 이런 오래된 화장실도 있네요. 예, 참, 그 분위기는 좋습니다. 예, 돌담을 쌓아가지고, 예, 담쟁이가 올라가 있고. 집은 지금 텅텅 비었고, 예, 빈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그런 집입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